다음으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엄청 흔합니다. 진짜. 그쵸. 그냥 괜찮겠지 하고 냅뒀거든요. 엄청 번져가지고 지우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입니다. 오늘은 눈가에 오돌토돌하게 뭔가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눈가에 기미나 색소 말고 약간 피부 색깔로 그냥 오돌토돌 튀어나오기만 해도 뭔가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진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진단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고 예후가 달라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제일 흔한 것들 이제 편평사막이 많이 흔하고 근데 쥐젖 같은 것도 많죠. 그리고 이제 비립종 안에 뭐 들어있는 거 항반종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한 거에 따라서 사실 치료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개 환자분들이 진단하기가 쉬운 거는 비립종인 것 같아요. 그냥 모양이 되게 특징적이잖아요. 비립종은 이렇게 동그랗고 표면이 되게 반질반질하고 자세히 보면 안쪽에 이렇게 하얀색이나 노란색 알갱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알갱이가 케라틴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만들어진 케라틴 덩어리가 밖으로 배출이 못 돼서 안쪽에 이렇게 꾹꾹 쌓여가지고 진주알맹이처럼 된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냥 이것만 쏙 빼내주면 되거든요. 이제 피부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손으로 그냥 짜거나 집에서 이제 그러시다가 덧나서 오시는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안 짜져요. 피부 되게 깊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피부과에서는 마취형 거를 바르고 뭐 CO2 레이저나 어빔약 레이저 이런 걸 써서 피부에다가 구멍을 뚜루룩 낸 다음에 안에 있는 걸 쭉 짜주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뭐 보통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짜고 나면은 뭐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지 뭐 얼마나 흉터가 가는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비립종은 좀 깊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하게 될 때 아무래도 깊이까지 조금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고 나서 보통 이제 그냥 열어두는 것보다는 재생 테이프를 붙여드리고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갈아붙여주시고 보통 재생 테이프를 떼고 나면 약간 그래도 이제 살이 차오르긴 했지만 붉은 자국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보통 자연스럽게 다 좋아집니다. 그 비립종이 왜 생기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원인을 뭐 얘기하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생깁니다. 원인이 없어요. 그냥 생기고요. 생각보다 소아들도 많이 생기고 어른들도 생기는데 근데 아무래도 조금 중년 이상이 되면 좀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피부에 뭔가 상처가 났다가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게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쌍꺼풀 수술했다가 쌍꺼풀 그 수술 라인에 생기는 경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화상 입었었는데 그 화상 자국이 이제 아물면서 거기에 비립종이 되게 흔하게 생겨요. 일단 마지막은 조금 드물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약물 때문에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다발성으로 막 많이 생길 때 그런 경우는 뭐 타이로신 카이나제 인히비터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암 치료할 때 많이 쓰는 약물인데 그런 약물이나 아니면 좀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쓸 때 그런 것 때문에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흔한 건 사실 원인 없이 그냥 생기는 거죠. 거의 맞아요. 90% 이상은 네. 그런 경우인 거죠. 재발하는지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제 안에 있는 걸 빼낸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 다시 재발을 하지는 않고요. 또 이게 비립종이 이렇게 뭐 사마귀처럼 퍼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 개가 생기는 거여서 재발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개가 생기는 거고 예방을 하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냥 생길 때마다 빼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편평사마귀. 편평사마귀인데 엄청 흔합니다. 진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들 조금이라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놀라지 마시고 사막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 뭐 장염 아니면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런 거 다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니까 퍼지고 번지고 옮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편평사막이는 눈가뿐 아니라 뭐 얼굴, 턱, 목, 뭐 팔, 뭐 가슴 온몸에 다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미용 치료라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치료가 필요한 그런 영역이기도 하죠. 바이러스는 뭐 HPV라고 해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뭐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것 중에 어떤 특정한 아형이 이런 편평사막이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으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화장으로 잘 가려지지 않고 화장 후에도 잘 보이고 뭐 그런 화장하면 것들. 더 지저분해 보여요. 그쵸? 튀어나와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고 이제 많이 오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비립종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비립종은 얘를 안 없앤다고 해서 옆에 뭐 또 생기고 하는 게 관련이 별로 없는데 사마귀는 남아있으면 주변으로 점점 옮겨가서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거하실 때는 그냥 전체를 다 제거하시는 걸 항상 권하고요. 다 제거가 잘만 되면
이제 바이러스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바이러스의 양 자체가 확 줄어들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열심히 제거를 했는데도 바이러스의 양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되게 흔한 일이고. 제가 두 번째 경우인데 임신했을 때 몸에 조금 생겼었는데 그냥 괜찮겠지 하고 냅뒀거든요. 출산하고 나서도 그냥 사실 귀찮아서 안 뗐는데 엄청 번져가지고 지우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뭐 10개, 20개 있을 때는 금방 떼는데 100개, 맞아요. 200개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 너무 고생하고 사실 너무 힘들고 네. 막 그렇죠. 제거는 되게 쉬워요. 피부 위로 이렇게 볼록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걔만 그냥 레이저로 이렇게 살짝 깎아주면 되고, 그러면 그냥 딱지도 이렇게 위에만 살짝 앉았다가 떨어지고, 보통은 뭐 한 일주일, 1, 2주 정도면 다 깨끗하게 좋아지고 흉터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냥 치료를 추천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이제 쥐젖인데요. 쥐젖은 그러니까 많죠. 이름이 진짜로 쥐의 젖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쥐젖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네. 정식 의학 용어는 연성 섬유종, 소프트 파이브로마, 아니면 피부 폴립, 뭐 스킨텍, 이런 게 이제 정식 의학 용어인 거죠. 쥐젖은 사막이랑 다르게 뭐 바이러스라거나 번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 종양에 사실은 해당하거든요. 그냥 피부가 튀어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 뭐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생기는 원인이 없고, 눈가, 그 다음에 겨드랑이, 사타구니, 엉덩이 밑에 이런 좀 접히는 부위, 마찰 많은 부위에 좀 잘 생기기는 하고요. 얘도 치료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냥 튀어나와 있는 거를 레이저로 똑 제거만 해주면 되거든요. 뭐 다음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한관종. 한관종 많이 이제 많이 오시고 치료가 좀 어렵죠. 한관종이라고 하면 일단 처음에는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유명하지가 않고, 한관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땀샘이 있어요. 땀이 나니까 땀샘이 있고, 그 땀은 배출이 돼야 되니까 어떤 관을 통해서 피부로 나가게 되는데, 그 관을 만드는 세포들이 피부 밑에 그냥 자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없이. 아까 뭐 비립종이나 편평사마귀는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 피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걔를 이렇게 잘라내면 치료가 끝나는 건데, 얘는 피부 밑에 여기 깊숙한 곳에 막 자라있는 그 덩어리들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비립종 같은 것도 이렇게 딱 그 자리에 모여있거든요. 그럼 걔만 딱 꺼내면 끝나는데, 이 한관종은 어느 한 자리에 딱 모여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얘를 없애려면 이렇게 크고 넓게 파내야 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아무는 데도 오래 걸리고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 티도 많이 나고 100% 제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발을 하는 거죠. 재발 그런 일이 자꾸 생기고. 예전에 이효리 씨가 TV에 나와서 얘기하신 적 있죠. 저도 한관종 있는데 치료 안 해요. 뭐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예전에는 치료를 권하지 않았던, 아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흉터도 많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그냥 하지 마세요 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되게 좋은 게 나왔죠. 그쵸. 요즘에는 또 새로 아그네스라는 장비가 나와서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치료가 거의 그쪽으로 많이 완전히 넘어가게 된 것 같은데, 절연 침이 달려 있거든요. 여기는 절연, 전기가 안 통해요. 끝에만 전기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관종이 있는 부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찔러서 전기를 쫙 쏴주면 피부 겉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고 여기 밑에 있는 한관종 뿌리에만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열 자극을 받아가지고 얘네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원리거든요. 아그네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치료를 해도 흉터가 안 낫는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일 것 같고요. 흉터가 100개 생긴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걸 꼭 치료해야 되느냐, 예전에 그런 문제였는데 아그네스가 그거를 해결해 준 거죠. 반복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긴 하지만 흉터 없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장비가 막 발전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맞아, 맞아. 보통은 제일 많이 권하는 거는 저도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뭐 3번, 뭐 4번 이렇게 해요. 단점이나 뭐 부작용 같은 게 있다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절연침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 겉에만 있을 경우에 약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고 나면 당장 효과가 별로 없어요. 맞아. 어떤 분들은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볼록하다, 뭐 좋아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보통 두세 달 정도 서서히 거의 다 좋아지고 남는 부분을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하는 식으로 해서 좀 치료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는데,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 그런 흉터가 없고 그런 게 너무 좋죠. 맞아요. 네, 오늘은 눈가 주변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